김정은의 대화가 깨진 게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핵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난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해 줄 수 없는 거고, 이게 다 드러났는데 이게 또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는지. 예? 청와대 뭐 헛소리 하는 건 그렇다고 그래. 뭐 왜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여권 김정은 동정론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을 동정하고요. 이번 판 깨진 거는 미국하고 일본 탓이다. 이러고 김정은을 동정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청와대는 지네들이 잘못 운전자를 론을 피고 지네들이 잘못했으니까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런다고 그래. 아니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도 자기 정치인 아니라고 그러겠지.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씨. 30대 초중반의 젊은 권력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가난한 상황에 있는 나라를 이끌고 집권한 지도 오래되지 않은 조건에서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 여론 지형을 다 감안해야 하니 참 힘들 것이다. 이렇게 김정은이를 두둔하고 나서네요. 뭐 젊었다, 동정해야 된다. 그리고 집권한 지도 얼마 안 됐다. 그리고 한국의 국내 정치 뭐 여론 지형 이거 다 감안해야 하니 참 얼마나 힘들겠느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큰일 날 사람이에요.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아, 젊은 거 몰라. 집권한 지 뭐, 물려받았는데, 선거로 된 사람이면 뭐야? 각종 인민 탄압하고 있고, 다 때려 죽이고 앉았는데, 뭘 동정을 하고, 이 사람, 김정은 때문에 회담이 결렬된 거 아니에요? 핵 포기 안 하려고 꼼수를 쓰니까, 미국이 간파하고, 아니, 이분 난 이해할 수 없네.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내가 보시겠습니다. 또 유시민 씨도 그렇고. 유시민 씨 또 여전히 키맨은 김정은 위원장이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70년간 있었겠지만 김 위원장이 떨치고 나왔으면 한다.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에 무슨 어디죠? 한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무슨 저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면서 여권에서 차기 대권주자네 만에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에? 미국에 대한 두려움이 70년간 있었다 이렇게 동정을 해요. 우리가 두려운 거는 대한민국이 두려웠던 거는 김정은이 때문에 김정일이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70년 두려웠어요. 우리는 각종 도발 당하고 참 나 이 양반은 미국이 언제 김정은 도발했어? 김정은이가 도발하니까 제재한 거고 도발은 우리가 당했는데 그럼 각종 두려움이 70년간 우리가 있었잖아요. 김정은, 김정일한테, 김일성한테. 근데 뭔 헛소리를 하시나? 그 김 위원장이 떨치고 나왔으면 한다.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에 그 담대한 도전이 필요. 뭘 도전하라는 거야? 김정은식 도전을 밀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핵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기고 미국하고 싸워라. 그 우리한테는 뜯어가고 우리는 협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뭐예요? 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핵을 폐기하는 담대한 도전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해야지. 70년간 미국의 두려움에 떨었으니까 이제 그 떨지 말고 담대한 도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아, 나 이분 나 이상하다. 근데 여기 웬 저기 뭐지? 구독자 그렇게 많지? 그만큼 좌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보다 김정은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이. 아, 난 놀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좀 조금 좌파 성향인 건 뭐 이미 간파했지만 이렇게까지 새빨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김정은이 동정할 줄은 몰랐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이분만 아닙니다.
아, 또 보시면, 아, 이게 또 이제 아베 탓해. 진짜, 아, 만만한 게 아베지, 그죠? 아베는 전 세계 회담 결렬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강요들도 회색 만연에 결렬이 잘 됐다고 한다. 3일 전에 그 장면을 보게 되니 화가 나더라. 이분들은 이거예요. 그냥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아베 나쁜 놈 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 근데 김정은이가 잘못해서 회담 핵포기 안 하려고 해서 회담 결렬될 것 지네들이 반성해야 돼. 왜냐면 김정은이 뭐 핵폐기 한다며! 여태까지 한다며! 근데 안 됐잖아. 그러면 아, 우리들이 잘못 예측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폭이 그렇게 안 하고 뻔뻔스럽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될 사람이 아베 탓으로 돌려요. 아베하고 김정은이하고 짜고 핵폐기 안 한 거예요? 아베가 김정은이한테 핵폐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웬 아베 탓으로 돌리고 3.1절이 왜 나와 또 여기에? 어떻게든지 김정은이를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려니 아베를 건드리는 그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일본 놈은 나쁜 놈, 아베는 나쁜 놈, 김정은이 좋은 사람.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야. 김정은이는 한민족, 아베는 일본인,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아, 지졸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일본 놈 나쁜 놈이라면 시원한 거겠죠? 지금 우리나라한테 국익을, 우리나라한테 불안감을 주는 사람이 김정은입니까? 아베입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군사 핵 억제, 군사력 억지를 해야 될 게, 일본은 어떻게 말하면 군사적으로는 미국 다음가는 파트너예요. 김정은이는 주적이고 핵을 때문에 우리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입장이고, 미국 아니면 우린 큰일 나는 입장이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벨 여기 왜 끌어들여요? 또 보시죠. 이 사람뿐 아닙니다. 또 단골 나오셨죠? 정동영. 그동안 좀 잔잔하시더니 또 북한 문제만 나오면 또 한마디 또 계속 하시네. 이분도 또. 세계 지도자 중에 하노이 담판 실패 환호한 사람은 아베 총리 한 사람이에요. 또 아베 총리 끌고 나옵니다. 일본이 찜찜하다. 하노이 담판 결렬 뒷전에 일본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이상하다. 이 사람들 왜 그러지? 네? 친일 논란 이것도 팔아먹고 적폐청산 팔아먹다가 이제 잘 안되니까 또 친일청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베하고. 자 보시죠. 그 다음에 회담 결렬로 기자회견에서 북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과장된 것이었다. 이게 정반대로 오인하네. 다 나왔잖아요. 북이 완전한 제재 원했다고 말했지만 그 과장된 아니 그게 아니라 군사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핵물질 이런 거 말고 사실 민간 부분에 다 해제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다 완전한 핵 원한 거지. 설마 그럼 핵 군사적 장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내주란 말이야 뭐야. 사실상 북한이 원한 거는 완전한 제재를 원한 거예요. 핵은 요만큼 영변 핵시설 그거 하려고 그러고 얻을 건 이만큼 얻으려니까 미국 입장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온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묶어놓고 있는 안보리 제재 틀을 비핵화 조치에 풀어줄 생각이 애당초 없다. 이 말도 국제정치를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북한이 그 다음에 시진핑이 푸틴이 중국 러시아 북한이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를 풀어줄 생각이 애당초 없는 거예요. 중국이 지네 동생 김정은 북한 체제를 거기도 혈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고 푸틴도 그걸 풀어줄 생각이 없는 거고 김정은도 시진핑에 매달리고 푸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십시오. 트럼프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가요? 중국 대륙을 쫙 연결해서 가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의 뒷배를 뻐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그거를 국민들한테 욕먹으면서 그걸 열어줬잖아요. 국민들 얼마나 욕했게요. 예? 왜 저 김정은이 뚱돼지 때문에 우리
도로하고 철도가 중단되고 내가 불편을 겪어야 되냐고 얼마나 많은 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왜 김정은한테 열어줬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럼 이분 말대로 정동영 씨 말대로 중국 러시아를 묶어놓고 있는 안보리 제재 틀을 비핵화 초기에 풀어줄 생각에 그러면 비핵화 초기에 그럼 그걸 풀어줘야 돼? 큰일 날 얘기 나라 갖다 바치자는 얘기 아니야 이거는. 아니 이거 비핵화도 안 됐는데 아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체제를 그 우리가 인정하고 풀어주면은 아 그럼 그쪽 중국 러시아 북한이 쳐들어와도 우리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 그 뒷배를 다 인정하라는 얘기?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분은. 이번 단골도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 좌파들의 이 북한 문제의 인식은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김정은이가 그냥 김정은식 통일해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김정은이가 핵 가지고 있어야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미, 북 간 확대회담에 볼턴이 들어갔다. 확대회담에서 사달이 난 것이다. 볼턴이 강경파거든요. 그러니까 볼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볼턴이 들어갔다고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려다가 핵 포기 안 한 거야? 말이 되는 소리래죠. 핵 포기하려고 하면 볼턴 아니라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번에 핵 포기한다는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장치를 했어야 되고. 애초에 없었던 거 아니야. 볼턴 탓하는. 이게 남의 탓을 이렇게 잘해요. 여기. 이분들은요, 남의 탓. 이거 선수들입니다. 그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잘못한 것도 남이 잘못한 거. 내 건 내 거, 네 거 내 거. 아주 그냥 가. 이런 분들이에요. 자, 또 보시죠.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 의회가 매너 없이 정상회담 날 코원 청문회를 열어서 트럼프에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코원 더 핑계를 대네. 나 진짜. 코원 아시죠? 이번에 코원 청문회 열려서 예? 트럼프의 그 변호사였다가 이번에 뭐 정상회담 날 폭로해가지고 트럼프가 거기 정신이 없었다는 거. 그 정신이 없었던 건 맞지만 거기 정신이 없었으면 김정은이가 핵포기할 의사가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거 돌파하면은 오히려 그 청문회 묵사발을 만드는데 트럼프한테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포기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나만 제재 완화해줬단 미국 국민들한테 개박살 날 것 같으니까 회담장을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왜 코온 핑계를 대요? 아베 핑계, 코온 핑계, 볼턴 핑계. 이 정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이 회담 깨진 거 제일 큰 원인은 김정은이 핵포기 의사 없었던 거고 두 번째 잘못한 사람은 잘못된 사인을 자꾸 준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자꾸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사인을 북한에 주고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줄게. 야, 저 철도 깔아주고 야, 자 지뢰 없앴지? 자 도로 깔아줬지? 야, 철도 이제 조금 야, 미국 철도에서 깔아줄게. 자 그리고 금강산 관광 3.1절에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금강산 관광 그다음에 개성공단 이거 재개하는 거 미국하고 협상할게. 3.1절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북한에다 잘못된 사인을 주니까 북한이 더 절박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대한민국에서 돈 뜯어 쓸 수 있으니까 더 절박하게 핵을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절박하게 밀고 나갔으면은 아유, 핵을 놓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이제 우리 인민들 다 굶어 죽이겠구나. 아유, 핵까지 가시오. 이렇게 하려면 우리도 압박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딴소리 했잖아요. 계속 딴소리, 도와준다는 소리. 그러니까 가면서 봐.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대한민국 있잖아, 인질. 이번에 협상 결렬된 원인, 제일 큰 원인은 김정은이고 두 번째는 청와대를 위시로 한 우리 좌파 세력들입니다. 왜 남 탓해요? 코온이 왜 나오고 볼턴이 왜 나오고 에? 아베는 또 왜 나오고
아베 좋아하는 국민 별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갔다가 아베 때문에 안 됐다고, 그거 치졸한 거 아닙니까? 아유.